말은 맞아. 그런데 얘가 치열한 복수식을 시작한 거예요. 얘네들이 꿈이 짓밟히면요, 정말 참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엄마, 아빠 속 썩이는 일만 하고, 우리 그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낚여. 아유, 시켜서 3교시에 나가서 담배 피고 PC방 갔다 5교시에 들어오고 이런 거야. 이건 또 뭔 경우네. 이런 거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담임이 화가 나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면 얘는 그게 신이 나는 거야. 이러면서 나중에 애야 이럴 때 제가 하는 상담이 밥 먹자 상담. 애들이 사무치면 밥부터 먹어. 밥을 먹을 때 스파게티를 안 먹고 백반. 엄마의 정이 느껴지는. 얘네들 대체로 엄마가 밥 안 해줘. 제대로 밥 안 해주는 집에 대해서 그 따끈한 정식, 한정식일 필요 없어요. 백반. 백반을 가서 반찬이 골고루 있는 집 가서 백반을 먹고. 얘는 뭐 두 번 먹어서 해결됐고. 애들이 못 견뎌야 한다. 담임이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뭘 사주잖아요. 근데 선생님들은 그래. 가서 아 이걸 또 뭐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내가 얘를 설득시키나 그러시잖아. No comment. 그냥 밥 먹자. 그러잖아요? 그러면 애가 이상하고 불편한 거야. 이 사람이 밥을 사줄 땐 다 이유가 있을 텐데.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 쏟아 넣더라고.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. 그날은 날로 먹었지. 밥 두 끼 먹으면 끝이야. 여태까지 밥 세 번, 제일 많이 세준 애가 세 번 사줬어. 다 부모에게 인정 받지 못하는 대로 그런 것 같아. 약간 ADHD 아이들이 오늘 제가 말이 엄청 빠른 거 아세요? 두 배는 말해요. 두 배. 제가 원래 세워라. 세워라.